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 오창원 한의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통해 스스로 관절염을 치료하시거나 진찰 받으시고 소염상산으로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내 관절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시거나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관절 어떻게 해야 치료될까? 그 정확하게 단계를 구별하고 필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관절 튼튼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약재 우슬, 홍화시, 진우니콩을 만들어서 이제 드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픈 관절 주변을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염증이 있으시다면 소염생활산으로 치료하셔야 된다. 이런 방법들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 내 관절의 상태 먼저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을 크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평소에는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데 좀 무리해서 등산하거나 1시간 이렇게 걸었다 이런 분들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되면은 이제 관절이 막 아픈 거죠. 비교적 관절염 초기로 보실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 한 절반 정도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관절염 상태에 해당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했다면 살짝 활동을 줄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약재 하루에 서너 번씩 며칠간 드신다면 감기 낫듯이 가벼워집니다. 뭐 그런 다음 다시 운동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또 좀 아프시면 다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미 이 세 가지 약재의 효능을 보신 분들은 저희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이요. 그 밑에 댓글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평소에 통증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관절 주위가 뻣뻣하다거나 집안일, 출근길도 고통스러운 분들이죠. 당연히 산책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시고요. 손가락도 뻣뻣하고 뭐 어깨 같으면 올리는데 끝에서 올라가지 않고 제한이 된다거나 관절에 따라 이런 증상들이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1단계 분들보다 치료 기간도 좀 더 길고요. 세 가지 약재를 드시면서 아픈 관절 주변을 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 하실 때는 소염진통제는 드시지 않으면서 해야 효과가 좀 더 좋고요. 조금 고통스러우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다면 우리 때리면 낫는 이 방법에 대한 영상들 참고하셔서 왜 때리는지, 왜 효과 있는지, 누가 때리면 더 효과 있는지, 무엇으로 때려야 하는지, 얼마나 때려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 보실 수 있고요. 그 효과 보신 분들의 댓글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관절 주위가 붓거나 열감이 있고 찌르는 통증이 있고 밤에도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시거나 소염진통제를 빈번하게 드셔오셨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관절의 만성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약재나 때리는 방법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진료 받으셔서 2, 3개월이라도 소염생활산으로 만성염증을 좀 걷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소염생활산으로 만성염증 증상이 없어지면 관절 사용하기도 편하시고요. 이후로는 세 가지 약재와 때리는 방법만으로 관절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소염생활산의 효과와 치료하신 분들의 진솔한 후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관절염을 크게 3단계로 구별하고 필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무엇보다 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드러난 증상은 1, 2단계였는데 세 가지 약재를 드시고 때리는 그런 방법들을 썼는데 만성염증 3단계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붓거나 열나고 찌르고 야간 통증들이요. 자, 이분들은 겉보기에 1, 2단계였지 실제로는 3단계였던 거죠. 만성염증이요. 이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소 소염진통제가 효과가 없었거나 아니면 아픈 관절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혈압, 당뇨, 갑상선, 역류성 식도염, 만성염 등등 다양한 기전질환을 가지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3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먼저 치료하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상담전화로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